굿모닝뷰 전날 나왔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에 뛰어듭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음 달에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로 오게 되면 그때 ARM 인수 관련한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ARM 인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 ARM은 저전력 기반의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요. 이 과거에는 사물 인터넷 중심이긴 했으나 스마트폰에서 ARM 설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 업체인 엔비디아가 2019년에 400억 달러의 이 ARM 인수를 먼저 시도했었지만 시장 독점을 우려한 각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는데요. 이후에 ARM을 소유하고 있는 이 소프트뱅크는 매각 대신 상장을 추진해 왔었지만 현재는 주식 시장 상황을 고려한 만큼 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ARM 인수는 이 여러 업체와 함께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현대차 그룹이 내년 8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기 SUV 두 대를 출시합니다. 이 내연기관에 배터리를 탑재한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순수 전기차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가격은 3,600만 원 선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내년부터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돼서 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만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두 차종은 현재 중국 현지 공장에서 테스트 양산을 끝내고 소비자 평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 중국은 현재 이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올해만 5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를 빼면 사실상 현지 메이커들이 장악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놓고 현대차가 정면 승부에 나섰다라고는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현대차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금리 상승으로 성장주가 타격을 입었지만 전기차 부문, 특히 이 배터리와 리튬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그중에 국내 기업 LNF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CNBC는 팩트셋과 함께 애널리스트로부터 투자 이 매수 의견을 받고 있으면서 평균 목표 주가 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을 했습니다. 이 그중에 국내 배터리 소재 제조 기업인 LNF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12개월 내 가장 상승 여력이 있는 높은 종목으로 LNF가 꼽혔고요. 이 116.6%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LNF에 대한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 비중은 84.6%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과 OCI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피치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피치는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데요. 이 석유나 석탄을 정제해서 만드는 탄소 물질인데 음극재 표면을 코팅하는 데 쓰이곤 합니다. 이 그동안은 중국과 독일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었는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과 OCI가 피치의 국산화에 나선 겁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과 OCI는 963억 원을 투자해서 이 피치 공장을 2023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음극재용 피치는 2025년에 전 세계 수요가 약 1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 성장에 따라서 이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기도 한데요. 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이들 기업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